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데이트레이딩 초단타 실전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분봉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종목을 돌려보다가 상승 조정 상승 또 조정 다음에 상승 지나가서 보니까 조정 다음에 상승이 보이고 조정 다음에 상승이 보이지만 초단타 해보신 분들은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내 맘 같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이 차트상에서 살아있냐를 봐야 돼요. 이 조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올라간 시세를 쉬어가는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소위 건강한 조정이라 부르죠. 이 건강한 조정을 잘 찾아야 돼요, 그죠? 또 다르게 이날과 같이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왔지만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넘어서 계속해서 오후 내내 우하락하고 이날은 반등을 못하고 여기서 끝나버렸죠, 그죠? 뭐 컴퓨터로 HTS를 보면서 시간적 여유 있는 분들도 참고를 해보면 좋고 이렇게 좀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직장인 분들에게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직장인들이 초단타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직장인들은 초단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 마라 마라 해도 하신 분들은 하니까 좀 참고를 해본다면은 자 분봉 차트에서 60분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초단타 매매나 스윙 매매를 할 때 60분봉을 한 번씩 보도록 하세요. 6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5분봉도 좋고요. 큰 분봉을 한 번씩 보는 것은 도움이 돼요. 어디가 크게 들어오고 어디서 죽고 죽을 때는 어디를 좀 지지를 받아주고 이런 흐름을 60분봉으로 참고를 해보면 괜찮아요. 자 우선 오늘 모습을 한번 보죠. 60분봉으로 보니까 매우 타이트하게 바뀌었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시간 1시간 하나씩 봉이 생기는 60분봉 차트입니다. 자 이 큰 60분봉으로 우리가 볼만한 것은 뭐 여러 개가 아이고 부끄럽게 오랜만에 마이크랑 입 맞췄네. 여러 개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걸 보도록 할게요. 살아있는가 그리고 조정의 막바지인가 상승했다가 조정이 오는데 이 조정 막바지로 가는데 이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살아있다 판단되면은 여기가 바로 매수를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서 매수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그 부분이 되죠, 그죠? 이 살아있는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게 들어온 것,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세력이 움직인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크게 한번 들어오고 여기도 크게 한번 들어왔죠, 그죠? 이렇게 크게 들어온 것의 중심과 하단이 1차 지지, 2차 지지가 되겠죠. 세력이 들어온 것의 중간 정도인 평균 가격 또는 들어오기 시작한 최초의 그 매입 가격.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는 1차, 2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음봉이 발생했지만 아직 1차 라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요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주가가. 그 다음에 양봉이 발생하고 그 전에 있는 조정 기기를 이겨냈죠. 그러면서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끝냈어요. 그럼 다시 이 장대 양봉의 중심과 하단이 또 1차, 2차가 되겠죠. 음봉이 발생하고 또 아래 거를 크게 발생하면서 조정을 두 번 받았지만 아직 이 캔들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장중에 목격을 했다면 이 주식은 이 차트는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캔들을 깨야지만 이 상승 시세가 죽어가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여기서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깨는 곳이 시세가 죽는 것이고 하지만 큰 그림으로는 이것을 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기간을 넓히면은 아직 죽은 것은 또 아니다 볼 수 있고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깨버리면은 큰 시세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장대 다음에 조정을 받지만은 이 캔들을 깨지 않았을 때는 상승 다음에 아직은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살아 있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할게요. 장중에 그런 종목들 3개, 4개, 5개 정도만 추려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가까이 1분, 2분, 3분, 5분 봉 등을 또 참고를 하면서 타점을 잡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 조정이 이제 막바지로 가지 않을까? 막바지가 다 오지 않았을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세 등을 이긴 큰 장대 양봉이 거래량도 들어왔다. 이렇게 장대 거래량이 생긴 것 다음에 캔들을 깨지 않는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량이 현저하게 매우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아침에 이만큼 돈을 쓰고 요만큼 조정을 받고 그런데 여기 캔들 고점 때 최고점 때 등을 넘어섰는데 거래량을 써야 즉 돈을 써야지만이 돌파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돈을 쓴 거예요. 여기보다 여기 돈을 더 쓴 거죠. 그럼 이만큼 돈을 쓰고 음봉에서 다시 이만큼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은 조정에 즉 매도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커지겠죠. 주식에는 무조건이 없어요.
그렇게 조정해 거래량이 더 나오고 또 상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확률로 보는 거예요. 조정을 받았지만 거래량이 줄었다. 매도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정리를 해서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을 한 번, 두 번, 세 번 조정을 받지만 그 캔들을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래량이 줄어든다. 짧은 뭐 3분봉 등을 예를 들면은 저 당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저점대도 깨고 여기 저점대도 깨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60분봉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하면 이 차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상승 다음에 지금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반등 가능성도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종목 선정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다시 3분봉으로 가면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뒤에 크게 이렇게 나왔고 역시 3분봉에서도 보시면은 뭐 쌍바닥이라든지 이동평균선 돌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짧은 1, 2, 3, 5분봉을 함께 보면서 거기서 세밀한 타점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쌍바닥 찍어주고 고점대 돌파 그 다음에 조정기 이 부분이나 또는 이것을 한 번 더 돌파를 해줬다. 여기가 조금 더 확실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또 장대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조정기인 여기 정도 또 두 번째 타점 정도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종목 오늘 매매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매 일지 차트에서 매매 마크냐 표시 조정 다음에 쌍바닥 찍어주고 상승 이 부분을 이겨내주고 난 다음에 조정기 때 매수 그 다음에 여기 셀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예를 보면은 이 종목도 상승 다음에 조정을 두 번 정도 받았지만 거래량 여기는 아직 좀 많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현저하게 거의 10% 20% 내외로 엄청나게 줄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더 이 종목도 예를 한번 보면은 크게 들어오고 3분봉 차트에서는 막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60분봉 차트에서는 상승 다음에 조정을 받지만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캔들 중심 정도를 계속 지켜주고 있고 또 3번 상승이 나왔다가 이 부분을 또 조정이 나왔지만 이 캔들 깨지 않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요. 항상 모든 종목이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지도 않고 똑같이 다 이쁘게 우리가 다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많이 보시고 세력이 지금 들어왔을까 지지를 받아줬을까 지금 건강한 조정인가 완전 죽는 조정인가 좀 생각을 계속 한번 해보시면은 또 한번 깨달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역시 내가 100% 판단을 잘할 수도 없는 거고 기법대로 무조건 100% 성공하는 것은 주식에서 없으니까 뭐 그런 조정 부분에서 사더라도 내려갔을 때는 어디서 손절하냐 이 손절을 더 잘해야 된다는 거 이 손절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이 분야만 말해서 그렇지 이것 말고도 봐야 될 건 정말 많죠. 그죠? 뭐 일봉 차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되고 할 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만 말한 것이고 뭐 세 번 수익도 한 번 손절을 못 해가지고 쭉 내려가 버리면 뭐 본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항상 손절이 더 중요하다는 점. 자, 살아있는 시세 죽어가는 시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세요.